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뇌가 두 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장이 세컨드 브레인이다 라는 그림입니다. 뇌가 머리에도 있지만 장에도 뇌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엔테릭 너브 시스템이다 라는 것입니다. ENS를 통해서 관장이 된다 라는 그림입니다. 왼쪽에는 우리가 뇌라고 생각하는 퍼스트 브레인, 오른쪽에는 두 번째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뇌와 두 번째 뇌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뇌에는 85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에도 뉴런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 장에도 5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또한 이 뇌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무드나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100여 종의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장에서는 몇 개가 나올까요? 장에서는 40여 종의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장에서도 우리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도파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성취 욕구를 일으키는 도파민이 뇌에서 50%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서 생성이 되느냐? 도파민의 50%는 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세로토닌을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게 되죠. 그런 세로토닌이 뇌에서는 5% 내지 10% 정도만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에서 95%의 세로토닌은 어디서 생성이 되느냐? 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묘사하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친구들은 막 운동장에서 막 재밌게 뛰어노는데 어떤 아이는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걔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도 웅크리고 있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우울감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왜냐? 이렇게 행복한 느낌을 일으키는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감과는 우울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장내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뇌 기능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내에서 세로토닌이 잘 생성되지 않는 사람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감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뇌라고 한다면 뇌만 생각하지만 의외로 장의 기능이 우리가 뇌라고 생각하는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여러 가지 무드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을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즐거움과 보상, 동기를 유발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동기 부여도 되고 또 보상을 유발하는 도파민의 5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깜짝 놀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불안하게 느낀다든지 본인이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이 이런 노르에피네프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증상이거든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장이 건강하지 않을 때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의 농도가
밸런스를 찾지 못할 때 어떤 행동을 강박적으로 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자꾸 강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자꾸 강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로토닌의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런 내가 생각을 하거나 자꾸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은 생각이 자꾸 들 때 그것은 내가 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컨드 브레인, 장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